저는 아까 생각했을 때 꼭 바늘이 저를 찌르는 것 같은 눈 쪽을 찌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인상을 썼거든요. 그냥 바늘이 아니고 굉장히 독한 바늘이에요. 근데 이 바늘에 이 빨간색 점들은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고 제가 상처를 받은 마음일 수도 있고 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제일 뭔가 섬뜩하다고 느낀 거는 지효 언니 그림이었어요. 뭔가 섬뜩하면서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많은 점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저의 자격지심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되게 경쟁 사회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적으로 들었던 마음인데 근데 그게 저를 갉아먹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저를 다스리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약올려요, 저를. 약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불처럼 보이지만 불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뭐예요? 얘는 사실 물이에요. 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 제가 불이면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 내가 어느 정도 손을 대서 뭔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각키 같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람 말을 곧이곧대로 못 믿어요. 너 예쁘다 혹은 너 잘한다 이건 이런 거야 하면은 그 말에 숨긴 뜻을 자꾸 찾으려고. 아,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네, 그래서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터놓고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속 시원히 털어낼 성격도 안 돼서 항상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그 갇혀 있는 게 그런 거군요. 네. 화요일 때 눈물이 안 참아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진짜로 그냥 겁내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진짜 둘이 진솔한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하영이가 겁을 내는 게 좀 덜 해지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괜히 드는 거예요. 좀 나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된 느낌이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네. 저는 그냥 최근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일도 너무 바쁜데 언니 집에 와도 눈물을 아이가 있으니까 예. 너무 바쁜데 거기에 따른 만족감? 성취감이 없는 것 같아요. 바쁜데 만족감과 성취감이 없다. 근데 바쁘기만 하고 엄마라는 거 자체가 좀 아직도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까 그냥 보여진 거는 그냥 차가운 플라스틱 같았고 그냥 날카로운 모서리 같은 그런 직사각형. 그렇게 갑자기 우실 줄 몰랐어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하던 언니가 한순간에 엄마가 돼버리고 한순간에 아내가 돼버리니까 우는 감정이 클 줄 몰랐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감사합니다.